뭐야? 버섯이? 와, 이 치글치글 이게 뭔가 이렇게 익어가는 소리.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건 저희가 흔히 해먹는 버섯을 갈아서 해먹는 동그랑땡이고요. 이것은 표고에 저희가 새우를 갈아서 속을 채웠어요. 먹어볼게요. 이런 건 한 입에. 이게 고소하고요. 담백하고요. 무슨, 근데 표고버섯이지만은 그 새우랑 되게 이렇게 절묘한 궁합이 있는 것 같아요. 버섯 속에 새우가 그냥 들어간 거네요. 아니, 이건 혹시 핫도그 아닌가요? 핫도그 맞습니다. 네, 모양이. 햄에 반죽을 돌돌 말아서 그 위에 잘게 썬 버섯을 골고루 입혀주는데요. 지글지글 끓는 기름에 속까지 잘 익도록 노릇하게 튀겨주면 이렇게 영양이 듬뿍 배어있는 버섯 핫도그가 됩니다. 이야, 이 버섯 핫도그는 생전 처음 보네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와, 맛있어 보이죠? 진짜 맛있어 보이죠? 네. 아이들도 좋아하겠어요. 네? 야, 뭐가 내 거야? 어딜 먹으려고? 이야, 핫도그 도둑이다. 잘했어요. 아니, 이런. 가버렸네. 네. 아니, 우리 방송에 어떻게 저런 분이 갑자기 등장하셔서. 저분 아까 처음부터 막 먼저 왔겠다고 하시더니. 일단 망진 보고요. 근데 이거 진짜? 아이들도 잘 먹겠네요, 아,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요,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바삭바삭하고, 표고버섯 본연의 참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표고버섯에 튀겨서 채소에 새콤달콤한 소스를 뿌린 표고버섯 탕탕탕탕 탕수육. 고소함과 새콤함의 조화 이런 거 당기네요. 식감도 좋죠, 저게. 오. 아, 매콤한 무침 땡기네요. 네, 표고버섯 밥도 있습니다. 좋죠. 초밥에 버섯을 올려 김으로 돌돌 말아 묶어주면 버섯 회초밥으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오, 핫도그도 그렇고 이렇게 만든 것도 처음 보는데 야,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아주 좋아. 아주 좋습니다. 다들 집에서 꼭 만들어보세요. 한상 차린 맛있는 버섯 요리를 마을분들과 오순도순 모여 맛을 봤는데요. 전골까지 좋죠. 또 농가 전체를 봤을 때는 시골에서 이렇게 뭐 그 수입이 없잖아요. 소득할 게. 그러니까 이거 해갖고 하면 농가에 큰 소득이 돼갖고. 와. 톱밥 표고버섯집의 성공 신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그 인근 재배할 수 있는 그 전력을 아직까지는 미개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앞으로 저희 목표는 1년 365일 언제든지 버섯을 쌀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향후 1년 안에 그것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그 기가 느껴져요. 잘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톱밥표고버섯 이번에도 화이팅!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부부들의 이야기 100년해로에서 만나보시죠. 권인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어디선가 고소하게 깨먹는 냄새 안 나세요? 자, 오늘은요, 이 아드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출연하게 된 부부입니다. 과연 어떤 부부이길래 이 고소한 냄새가 스튜디오까지 퍼지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봉화에 계신 부모님을 100년해로에 소개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저희 5남매가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재밌게 사시는데요. 부모님의 특징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어머니는 피부가 하얗고 저희 아버님은 코가 크시고 머리가 훤하십니다. 네, 이런 귀한 정보 대환영이죠. 곧장 공연을 출동했습니다. 그런 뭐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마을에 소문은 있고 보고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자자자자 소문이 그까짓 나서요! 어, 여긴가요? 제가 얘기를 듣지 않니? 그 주인공 어머님의 피부가 아주 곱고 하얗고 우리 아버님은 머리가 시원하시다고 하는데 아, 여기 있잖아요. 이만하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신가? 코가 좀 키 크다 이러고 아, 코 이 정도면 곱잖아요. 봐요. 이 정도면 곱지. 그 이 마야인가? 아, 이희만 아버님이요? 그 부부가 이렇게 인꼬 부부세요? 맞아요, 맞아. 아이고, 인꼬 아니야, 닭이야, 닭. 닭살살 얼굴에 서 있다잖아. 그럼 그 닭살 부부 지금 어디 가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 밑에 밭에 가면 둘이 일하고 있어요. 아, 맞아, 둘이 네, 계시네. 마을에서도 닭살로 통한다니 어떤 분들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혹시 이정호 씨가 아드님 되세요? 왜 물으세요?